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의상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데 특별히 그렇습니다. 준비하신 겁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해가지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아직까지도 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IT 기술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즐긴다는 내용도 있던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셔야겠습니다. 그 네. 독일의 에데카라는 마트에서 만든 일종의 그 바이럴 캠페인용 영상인데요. 마트의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나는 삐 소리 있잖아요. 네. 그삐 소리를 이용해서 징글벨을 연주한 겁니다. 사실 그 마트 계산대에 있는 스피커는 삐익 하는 소리 이게 하나만 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그 소리를 계산대마다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한음 한음 다르게 만들어서 악기처럼 연주를 한 거죠. 마트 방문 고객들을 위한 플래시몹 이벤트였다라고 하는데요. 고객들 입장에선 깜짝 선물을 받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IT 기술은 평소에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지만 가끔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롤 소리만 들어도 예. 굉장히 기분이 설레고 들뜨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아주 훈훈해지는 예. 느낌인데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IT 기술,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요즘은 거의 모든 것, 거의 크리스마스 이벤트라고 해도 거의 모든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IT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실 것은 미국 뉴욕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인데요. 네네. 얼핏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행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이용된 전구들은요, 대부분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구들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전구가 반짝인 그런 패턴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게임을 좋아하신 분들은 좀 다른 형태로 게임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만들어서 즐기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름의 게임인데요. 사실 게임이긴 한데 게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창작 툴이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상에서 보이는 저희 블록들을 이용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예 도시 하나를 만들어버린 그런 플레이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저런 마인크래프트는 워낙 또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니까 그렇죠. 저런 것도 가능한데 저도 예전에 길드끼리 모여서 예. 이렇게 게임상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원래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벤트는 없겠습니까? 사실 요즘은 세상이 좀 많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기념하는 이벤트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 몇년 전에 이 영상이 이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요즘처럼 SNS가 일상화된 시대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것을 상상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주인공은 이제 구글 맵을 이용해서 장소를 찾아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성령 잉태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막상 마리아는 과연 이 잉태된 것이 무엇인가를 위키피디아를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요. 요셉에게 이 사실을 지메일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구글 맵을, 그러니까 다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구글 맵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길을 이제 찾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처럼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선 이제 탈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나귀를 렌트해서 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요셉은 이 졸지 아버지가 된 심경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토로를 하고요. 예, 굉장히 많이 슬프겠죠. 그 다음에 그 포스퀘어라는 앱을 통해서 자신이 머물 곳을 찾는데 마구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좀 있으면 아기가 나왔다는 소식에 막 이제 좋아요를 누르게 될 거고요. 또 엄청나게 누르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요셉은 여기 아기 사진을 올린 다음에 다시 페이스북 이벤트를 이용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줄 친구들을 초대하게 될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동방박사인데요. 이들은 다시 이제 트위터를 이용해서 이 소식을 나누게 되겠죠. 네. 지금 저희 보이는 사람들이 초대받은 3명의 동방박사이고요.
이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이 사람들 다시 아기 예수의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네. 참 재밌네요. 예. 사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 그 의미를 잘 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옛날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엄청 빠르게 됐겠네요. 그렇겠죠. 네. 참 재밌는데, 사실 크리스마스를 재밌게 보내기 위한 앱 같은 건또 없을지 그게 예, 궁금합니다. 혹시 산타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 네. 그 어른들에게 물어보기는 상당히 민망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만약에 산타가 있다라고 믿거나 혹은 믿는 척이라도 하고 싶으시다면 네. 이두 가지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어떤 같습니다. 건가요? 하나는 구글 산타 트래커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노라드라는 곳에서 만든 산타 추적 사이트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둘이 협력해서 산타를 추적하다가 지금은 따로따로 이제 산타를 추적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이 이제 노라드라는 곳입니다. 영어 약자로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의 약자인데요. 바로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입니다. 실제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이고요. 네. 실제로 이 조직은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우주 위성들의 상황이나 아니면 핵미사일, 전략 폭격기 등의 동향을 실제로 감시하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런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에서 산타를 추적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한다니 상당히 재밌죠. 아무튼 이곳에서는 그 위성과 레이더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산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적은 재밌네요. 미국 시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2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니까 바로 지금 추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안 잡히면 산타가 뭐 스텔스 기능을 썼다거나 뭐 그럴 수도 예, 벌써 있겠네요. 1995년서부터 20년간 추적 중인데요. 네.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다라고 역시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예. 물론 이건 이제 재미로 쓰는 앱과 서비스이지만요. 네. 네. 실제로 크리스마스 때 많이 사용하는 앱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게요? 건가요? 예. 예. 솔직히 말하자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이고요. 다른 하나는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인데요. 네, 그렇죠. 농담 삼아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 아니라 연인들이 즐기는 뭐 연인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 크리스마스가 연인들의 상징이 됐는지는 잘 저도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예. 예. 두 아무튼 크리스마스 때 분은 외롭지 않게 누군가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뭐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 데이트 팝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이렇게 데이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앱인데요. 앱 제작자들이 실제로 발로 뛰면서 모은 500여 개의 데이트 코스 정보를 10년차 커플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야기식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앱입니다. 마치 여행 책자에서 여행지를 안내해 주듯이 데이트 동선까지 짜주기 때문에 데이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 연인들이나 새로운 코스를 찾는 좀 오래된 연인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만약에 딱히 데이트 코스를 정해놓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얍이라는 앱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앱은 자신이 있는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갈만한 매장을 추천해 주고요. 할인이나 적립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을 해 줍니다. 여러 가지 가게들을 좀 카테고리로 묶어서 알려주기에 자신이 원하는 가게를 좀더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다 그리고 있네요. 솔로이신 분들의 권한 앱도 물론 있습니다. 아, 예. 저를 위한 솔로들을 앱이군요. 위해서. 네. 어떤 걸까요? 예, 아무 할 일도 없는 크리스마스라면요. 솔로들에게 좀 편한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런 편한 휴식을 원할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이름은 릴렉스 멜로디라는 이름의 앱인데요. 화이트 노이즈를 들려주는 그런 앱입니다. 네. 주변, 이 화이트 노이즈를 들려줘서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앱인데요. 앱을 구동하면 빗소리나 바람 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와 함께 화이트 노이즈를 들려줘서 보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네. 릴렉스 멜로디. 예. 예, 꼭 생방 끝나고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 깔아야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렸던 영상을 보니까요. 진짜로 21세기에 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면 모든 과정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알려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크리스마스를 스마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